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도 무시했습니까? 30여 년 만에 공개된 외교부 비밀 문서를 통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서 국가 간 협정과 개인 청구권은 별개라는 데 양국 대표들이 인식을 같이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문서 말미에는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상황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알고도 굴욕적 배상안을 강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작정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짓밟은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965년 일본의 지원금에 개인 청구권까지 포함됐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께 제3자 배상안을 강요하며 구상권까지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빼앗는 만행을 벌인 것인지 답하길 바랍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의 권리를 짓밟을 권한을 주었습니까? 굴욕적 제3자 배상안을 당장 처리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요구가 문제 해결의 원칙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하나 더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천공 없는 천공 관저 개입 의혹 수사가 말이 됩니까?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수사가 유야무야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공 수사에도 윤석열 정권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천공에 대한 소환은 기약조차 없습니다. 천공이 출석 의사를 번복해도 경찰은 천공을 불러 조사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 CCTV 등에 대한 물증 수사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천공에 대한 수사 없이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을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경찰은 의혹을 밝힐 의지가 있기나 합니까? 천공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진작 이뤄졌습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의 고발에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던 경찰이 천공 앞에는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우려처럼 천공은 윤석열 정권의 또 다른 성역입니까? 도둑이 들었다며 소리친 사람만 조사하고 정작 도둑 혐의를 받는 사람은 조사조차 하지 않는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검경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선택적 수사에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될 것인지 정권의 충견이 될 것인지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